지금 새벽 6시 5분 모두가 다 자는 시간에 미역국을 재우고 있어요. 지난번 생일 때 미역국 제가 엄청 맛있게 먹어서 되게 금방 먹어가지고 남편이 어제 또 끓여줬어요. 남편 출근했고요. 먹고 다시 잘라 그랬는데 잠이 홀라당 깨버려서 쭉 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브라타 치즈 먹어보려고. 브라타 치즈. 오, 루꼴라. 단호박 명란 솥밥이라는 걸 해먹어보려고 명란이랑 단호박 사봤어요. 홍고추랑 쪽파가 떨어져서, 이건 쪽파는 아니고 실파를 샀어요. 지난번에 쪽파를 샀더니 너무 매워서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길래 그냥 실파로 대체 주문. 짠! 베이글 샀어요, 베이글. 댓글로 컬리 도제식빵이라는 걸 엄청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래서 도제식빵 사려고 했는데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른 거 담는 그 찰나에 도제식빵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베이글이나 먹어보자 해서 바질 베이글이랑 블루베리 베이글 샀어요. 컬리에 엄청 인기 많은 베이글이 있는데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품절이어서 못 샀어. 고래사 어묵 김치 우동 전골. 이거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두 개나 사봤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금미옥 쌀떡볶이라는 걸 사봤어요. 이게 갑자기 제 추천에 뜨는 거예요. 요즘 떡볶이 엄청 땡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뜬 그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는 쿠팡에서 시킨 건데 아이고 무거워라. 맘스 앱솔루트 식이섬유 주스 오렌지.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 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왜 샀냐면은 제가 철분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철분제를 먹을 때 비타민C랑 같이 섭취하면은 좋대요. 그래서 저도 막 섭취를 해보다가 임산부분들께서 이거랑 같이 철분제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도 써있어요.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냥 다른 일반 오렌지 주스보다 뭔가 맘스 오렌지 주스라고 하니까. 그리고 앱솔루트가 분유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거기서 만들어진 거고 철분제랑 같이 드시면 좋다고까지 써있으니까 너무나 유혹적이어가지고 사봤습니다. 철분 흡수율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써있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앞으로 요거랑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미역국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너무너무 배고팠어. 이것을 먹을 것입니다. 완성! 과연? 이게 2인분이라고 매워 매워. 이게 2인분이라고 나와있는데 면이랑 뭐 재료들이 반으로 나눠서 하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인분을 다 했거든요. 양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는 살짝 매워가지고 굉장히 힘겹게 먹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니 이걸 먹는데 사랑이가 태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해요. 사랑이도 매운가? 임산부 매운 거 먹어도 괜찮은 거 맞나요? 사랑이 너무 자극받는 것 같은데 지금? 태동을 엄청 하는데? 아니면 지금 잠에서 깬 건가 사랑이는? 매운 거 먹었더니 상큼한 거 먹고 싶어서 이거 그 편선생님께서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과일 세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있던 건데 그냥 천도인지 아니면 신비복숭아인지 모르겠어요. 먹어보는 걸로. 너무 배고파. 한 개만 먹어볼까? 천도다! 완전 달아!
오랜만에 브라타 치즈. 갑자기 브라타 치즈를 왜 샀냐면 제그 운전면허 따는 영상 댓글이 최근에 달린 거예요. 제가 따라보고 있니?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부분 이렇게 타임라인 적어주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보는 김에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옛날 영상, 저 운전면허 딸 때 옛날 영상을 봤는데 완전 추억이 새록새록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 브라타 치즈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진짜 맛있어. 오늘은 21주 3일입니다요.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사고력과 감성이 성장한대요. 벌써? 귀여워. 자고 자고 왔더니 또 배고파. 블루베리 베이글 구우려고요. 오늘 좀 이상한데? 어제 봉봉 살 때 그냥 갑자기 맛있어 보여가지고 추억의 네스퀵을 샀거든요. 오, 빨대 종이로 돼 있다. 대박 좋아. 설거지 다 하고 집 청소 좀 했더니 또 배고파져가지고 명란솥밥 해먹으려고 이렇게 쌀 불려놨고요. 아니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것만 하는 것 같아. 그것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어. 명란 마스터가 하나하나를 선별한 그 명란이래요. 남편이 뭔가 이런 문구 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다 써야겠다. 명란이 중금속이 있다 그래서 임산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가끔 먹는 건 괜찮겠지 싶어서 알 있는 게 중금속이 있대요. 아, 벌써 맛있겠어. 어떡해? 대박. 명란 냄새.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투도마 나왔습니다. 단호박은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손질이 다 돼 있는 걸 샀어요. 이건 한번 씻어서 써야겠다. 혼수 장만할 때 사은품으로 받은 솥인데 이걸 이렇게 잘 쓸 줄은 몰랐지. 솥밥을 이렇게 자주 해먹을 줄은 몰랐지. 솥밥은 항상 물 조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레시피보다 쌀 양을 살짝 적게 해가지고 물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아. 원래는 다시마 육수를 넣어야 되는데 따로 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시마를 살포시 넣고 이따가 뺄게요. 와, 물 조절 진짜 잘했다. 대박. 먹어도 되겠다. 예쁘게 한번 퍼봅시다. 솜이 귀여워. 이렇게 완성됐고 오늘 명란솥밥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념장이에요. 지난번에 잔치국수 만들 때 만든 양념장인데 양념장이 너무 맛있게 됐는데 많이 남아서 얘랑 같이 먹겠습니다. 오늘 비 와서 시으치 못한 갱얼지 이따 놀아줘야지. 명란 냄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양념장을 섞어가지고 뭐야 밥도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됐지? 저 솥밥 했는데 이렇게 밥 잘 된 거 처음이에요. 맨날 너무 죽처럼 돼가지고 단호박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가 레시피보다 단호박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거 완전 진짜 잘한 선택. 단호박을 많이 넣어서
단호박 밥처럼 완전 이런 다 섞었을 때 밥이 이렇게 노래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네. 이 단호박의 단맛이 이 명란의 맛이랑 진짜 잘 어우러지면서 진짜 초간단한데 엄청 맛있네. 밥이 노래졌어요. 단호박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완전 으깨가지고 밥이랑 완전 섞여져가지고 명란 알라리 알라리 또 완전 밥이랑 잘 섞여져가지고 아 진심 진짜 맛있다. 약간 명란 아보카도 덮밥 그 느낌이 나는데 단호박 때문에 달달한? 그거보단 더 달달한? 드셔보시지요. 잘 먹을게. 먹어보나 보나. 맛있겠다. 맛있지 뭐. 맛있다 이거. 맛있어? 매운 맛이. 맵시. 근데 나 그새 또개 배고픈데? 뭐? 어떡하지? 삼겹살이라고 얘기해. 어서. 나 오늘 진짜 엄청 많이 먹었다? 6시에 일어났어, 배고파서. 근데 또 배가 고파? 너무 좋다. 뭐 무슨 배야? 과일 배야? 아니면 뭐? 일단 과일을 먹을까? 일단 삼겹살을 먹어볼까? 야, 삼겹살 좀 아껴둬야 돼. 알았어. 질릴 것 같아. 질릴 것 같아? 아, 그런 거 아니지. 살쪘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서둘렀다. 여기가 내 멋대로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복숭아 샵인가요? 네, 복숭아 뷔페라고 하죠. 준비된 사람이구만. 아, 나 얼굴만 대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잘 까닭이 있답니다. 오늘의 작품은 피카소의 추상화였는데. 작품명 정해둔 거였어? 약간 염두에 두고 잘라보고 있었는데. 피카소의 추상화면 사랑이네. 짜잔.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이지, 이거. 두덩이 먹어야지. 많이 먹네. 이번에는 오리고당 할 거야. 과연? 맛있어. 참맛이다. 그 희한하게 복숭아는 절대 안 질려야 돼. 맛있지? 맛있네. 뭔가 피클을 곁들여 먹는 그런 느낌인데? 복숭아가 피클이 된것 같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 이달의 건강 수칙. 어패류를 먹는다. 태아의 신장 기능이 발달해 태아가 자궁 안에서 오줌을 누고 오줌이 섞인 양수를 마시기도 하는데 마신 소변은 다시 여과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태아의 신장과 간장이 튼튼하면 여과 기능이 더욱 활발해지는데 이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타우린과 글리코겐이다. 타우린은 문어, 오징어, 새우 등에 많고 글리코겐은 굴, 바지락, 모시조개 등에 많. 바지락 깎아서 먹을까? 바지락 솥밥 안 그래도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모든 어패류에는 다 중금속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다. 그리고 엄마 몸의 변화.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나 임신 초기부터 가려움증 있었어. 밤에 잘때 종아리 경련이 생기기도 한다. 진한데. 지금 주스부터 진하기 시작한대. 근데 나는 아직 난 부종 전혀 없어. 좋아. 원래도 잘안 붙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칼슘 섭취에 신경 쓰래. 이달의 건강수칙. 칼슘 섭취에 신경 쓰래. 나 우유 마셔야겠다. 임신 중독증을 예방해주는 영양소의 칼슘이다. 그리고 태동의 주의를 기울인다. 아까 김치우동을 먹었는데 되게 매운 거야. 그때 사랑이가 태독을 미친 듯이 했다. 아이고. 매웠나 봐. 힘들었나 봐. 자! 충치 치료를 받는다.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제가 양치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너무 그 자주 먹으니까, 매 먹을 때마다 양치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임신하면 잇몸이 약해지잖아요. 치은염기가 생긴 거예요. 맞지? 치은염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이가 너무 하루 종일 간질간질간질간질 하면서 아픈 거 있잖아. 간질간질 하면서 아픈 거 있잖아요. 왜 충치는 욱신욱신 하면서 아프고, 잇몸에 염증 생기는 거는 간질간질 하면서 아픈 거잖아. 맞지?
뭔가 약간 숨 쉬고 싶다? 어, 숨 쉬고 싶은 느낌. 맞아 맞아, 숨 쉬고 싶은 느낌. 막 숨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 심하게 온 거예요. 완전 이틀 내내, 24시간 내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와서, 그때부터 제가 아,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오빠가 또 겁을 많이 주기도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그냥 뭐 먹기만 하면 무조건 양치하고, 양치하면은 무조건 가글까지 하고, 치실까지 무조건 하고, 가글 하기 전에는 물 엄청 많이 헹궈야 되잖아요. 물도 엄청 많이 헹구고,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해줬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훌륭해. 어, 그래서 난 이게 좋아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임신하시는 분들 꼭꼭꼭 치아 관리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기 전에 치료받으면 더 좋고. 작은 아드님이 목격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라니, 무슨 일 말입니까? 아, 나 진짜 어떡하냐. 또 배고파서 깼어요. 2시 반인데 모두가 잔 지금 혼자 깼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또 먹습니다. 아까 너무 매웠어가지고 그 매운 김치 소스가 있는데 그거를 반에 반만 넣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식량이 또 도착했도다. 어허라, 좋구나. 오빠, 키위 주스 해먹을 때 네. 케일 떨어져가지고 케일 또 샀어. 아, 이 다... 크고 많은 케일을 내가 다 먹어서 여기 들어가 있다고? 훌륭하다. 너무 뿌듯해. 난 파초선을 산 줄 알았네. 짠, 비오트 두 개나 샀어. 원래 평소에 비오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갑자기 이 초콜릿이 엄청 당겨서 편의점에서 사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두 개 시켰지롱. 꽤 약수하게 샀네. 어제 명란솥밥이 너무 맛있었어서 토마토 솥밥도 해먹으려고 바질 샀어. 드디어 이거 샀어! 짠! 도제식빵! 이거 엄청 댓글로 추천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어제 품절돼서 못 샀는데 오늘은 내가 일찌감치 이거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었어. 엄청 이게 맛있어 보인다. 이게 되게 맛있대, 이 2cm짜리 도제식빵이. 그리고 칼 가는 거 샀어. 한번 사봤어. 잠깐만, 어떤 칼을 가실 생각인가요? 왜? 헤이터? 어. 헤이터는 이걸로 갈지 못합니다. 왜? 톱니 모양으로 갈려져 있어서 가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는 걸 신청해야 합니다. 진짜? 여기 칼이 너무 무뎌져가지고 이거 샀는데 저희가 쓰는 칼은 이걸로 갈면 안 된대요. 무슨 톱니 바퀴 모양이라서. 그리고 이 비오트에 넣어서 먹으려고 프루트링 샀어. 뭔가 양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항상 이 비오트가 나는 이 초콜릿이 너무 조금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뭘 항상 추가를 해야 돼. 근데 엄청 많이 추가해. 그리고 짠! 완전 맛있는 거 샀지요. 아, 이건 훌륭하다. 립톤 복숭아. 며칠 전에 이삭 토스트를 주문해 먹으면서 복숭아 아이스티를 같이 주문을 했거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아이고. 너무 더워요. 이건 실내만 있어. 뭐 여기 칼만 닦고 샤워니까 한꺼번에 닦으면 돼. 땡큐. 나 어릴 때는 비오트가 비싸가지고 이 정도? 맞아. 오케이. 맛있어? 응. 왠지 후루트링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거야. 너무 맛있다. 추가 구매할 가격인데? 요것은 사람 물이 아니라 강아지 물입니다요. 애견 운동장을 갈 거라서 소미 물을 챙겨갑니다. 탐색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소미 씨. 아이고 신나. 우리의 음료가 나오셨다. 저는 루이보스, 오빠는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오, 친구 만났다. 신기하다. 적극적인 친구들한테 약해. 응. 낯가리는 소미. 아, 정말요? 소마 물 마실까? 물? 물? 물 마셔. 어? 소미 되게 소심해. 얘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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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또 신나게 놀아요. 어, 놀고 싶은데 약간 무서운 거야. 어 놀고 싶은데 낯가리는 곳. 어? 저기서 저렇게 혼자. 명수는 오늘도 혼자다. 많이 안 더워서 다행이다. 오늘 생각보다 안 덥네. 어. 약간 흐려서. 어. 소마! 아! 아이고, 아이고, 눈 떴어!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 립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립톤 타가려고요. 이건 맛있겠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저기 올까? 어, 우리 좋아하는 복숭아 있다. 근데 이거는 스프라링이니까 조금 오래돼가지고 두고 먹기엔 좀 힘들 수 있어. 여기도 있네. 우와, 이거 두 개짜리 맛있겠다. 어, 두 개에 9,900원이야? 아, 그러네. 두 개에 9,900원. 진짜 비싸네. 우와, 얼마 맛있길래? 아삭한 복숭아 찾음. 자. 여보, 어떻게 딱복구가 됐어? 아니야, 둘 다 살 거야, 오늘은. 아, 좋아, 좋아. 근데 이거는 지금 색깔이 황도고 백도 좋아하기도 하니까 이거 엄청 맛있을 거야. 이게 너무 비싸잖아. 근데 복숭아는 과육이 큰 게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럼 하나만 사보자. 이번에 먹었던 그 선물 받은 천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천도도 한번 사보겠어. 이걸로 할까? 어, 좋아 좋아. 도움을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이거 왜 터시는 거야? 칙촉칙촉을 까먹으면 어떡해. 정말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요? 삼겹살을 먹고 왔는데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신기하네. 응. 나 배부른데. 맨날 먹는 만큼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어, 이거 주둥이 플라스틱 같이 생겼는데 그냥 조기팩에 바로 준다. 우와. 아, 너무 먹고 싶었어. 제일 먹고 싶었어 이 세상에서. 미즈. 민고야! 되게 맛있게 먹는데? 팔에 자꾸 쥐가 나. 아이고. 너무 맛있다, 어떡해? 잘 됐나? 오늘은 모자 쓴 아저씨야. 아, 귀여워! 웃고 있네, 아저씨가? 아, 즐거워서. 응, 오늘의 작품명 모자 쓴 아저씨. 내 배는 과일 배랑 과자 배였던 것이야. 놀라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보군. 뮤지컬인 줄. 놀랍군. 여보, 배 안에 벌집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근데 방에 그 이름표가 무슨 이름인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먹어봐야 돼. 그러게, 먹어봐야 알아. 삼겹살도 가득 찬데 이제 또 빈방이 분명 있는데. 그러니까 빈방 분명 있어 지금. 내 뱃속엔 방이 하나인 게 분명해. 배불러? 이것도 먹어. 아, 그 뜯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양치해서? 양치되고요. 배도 안 고프고요. 진짜? 예. 안 구웠으니까 그냥 밍밍한 맛? 근데 일반 식빵보단 맛있는 것 같아. 그럼 한 입만 해볼까? 맛있네. 맛있지? 맛있는데? 응. 난 식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응. 이 식빵은 괜찮은 식빵이야.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느낌이야. 오늘은 태동을 별로 안 하네. 아 그래? 응. 아 조금 하다가. 야행성이다. 응 야행성이야. 응. 새벽에. 그래. 응. 나 저번에 한번 느껴봤잖아 처음에. 응응. 오빠 지금 빨리 손 올려봐 이래가지고. 응. 응. 미약하게 펄럭거려. 이러고 있어. 응. 아, 하나 더 먹어. 종목을 바꿔줘야겠어. 비오트 하나 먹고 잘래? 그 비오트가 맛이 좀 새콤해가지고 상쾌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 오늘의 메모리. 오늘은 나 잘 때 에피소드 없었어? 아 오늘은 잘 자는 에피소드 없었어. 진짜 아쉽네. 응, 오늘 기분이 진짜 많이 피곤했는데.